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어왕 오르세입니다. 2023학년도 6평 전문학 해설 공통문항 먼저 하도록 할게요. 전문학 해설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올해 수능으로 가는 길에 만날 수 있는 30문항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은 평가원이 미리 보기로서 보여준 6평 문제이기도 하고 또 문제는 결국 그 안에 들어있는 출제 의도인 개념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로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변할 수 있으나 30문항에서 우리에게 확인하고자 했던 개념은 그대로 유지가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빅킬러 두세 문제에 들어있던 개념이 합쳐져서 킬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킬러 한 문제에 들어있던 개념이 쪼개져서 하나하나의 빅킬러가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1번에서 22번까지 공통문항부터 전문항 해설을 하면서 각 문제 속에 우리에게 확인하고자 했던 출제 의도, 개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석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보시면 1번은 출제 의도는 지수법칙이겠지. 자, 그런데 왜 거듭제곱근에서 시작했어? 라고 한다면 첫 단원명이 지수와 로그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수에 대한, 실수에 대한 마지막 표현으로서 거듭제곱근, 지수, 로그 세 가지를 배우잖아. 단, 거듭제곱근은 지수가 실수로 확장됨으로써 지수에 통합되어 지수법칙으로서 연산당하면 돼. 그래서 거듭제곱근이 출제되면 빨리 지수로 바꿔. 우리는 거듭제곱근까지 연산하고 있지 않아. 지수법칙으로 넘겨라는 거죠. 그래서 거듭제곱근을 빨리 지수로 바꿔서 지수법칙을 이용한다라는 게 출제 포인트이고, 거듭제곱근으로 표현된 수의 시작점을 빨리 지수로 바꾸는 그 베이스는 충분히 준킬러나 킬러의 시작점으로 출제가 될수 있어. 그래서 거듭제곱근은 지수로 바꿔라. 왜? 지수가 실수로 확장됐으니까.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자, 2번. 두 번째는 미분계수의 정의죠. 첫 번째 페이지에 쉬운 문제들이지만 가장 묻고자 하는 절대 빼먹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주제들을 잘 배열해 놨어요. 미분계수의 정의를 아는가? 오케이. 도함수의 함수값이니까 f'을 찾아서 x에 2를 넣은 미분계수는 도함수의 함수값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 3번은 코사인, 사인, 탄젠트라는 이 삼각비를 직각 삼각형이 아니라 이제는 일반각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했고 일반각이라는 것은 XY 좌표 평면의 정의가 됐기 때문에 각이 2분의 파이에서 파이 사이에 있어 라고 하면 XY 좌표 평면에서 2사분면의 각이고 그때 코사인은 X 좌표를 쫓아가니까 마이너스 값일 거고 그래서 코사인은 마이너스 3분의 2야. 그리고 2사분면에서 이 정도는 그려줘야죠. 첫 번째 페이지 문제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건 바로 3번이야. 어렵게 바뀔 수 있는 포인트죠. XY 좌표에서 원점에서 거리가 3이고 X 좌표가 마이너스 2야. 오케이. 그렇다면 이 세타에 대한 코사인은 3분의 x 좌표 마이너스 3분의 2, 사인은 루트 5겠지. 그러면 y 좌표는 사인은 3분의 루트 5 해서 계산하시오. 출제 포인트가 뭐야? 그러면 일반 각에 대한 삼각비. 더 이상 직각 삼각형 그 안에 있는 예각에 대한 삼각비가 아니라 각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확장된 일반각에 대한 삼각비는 어디서 정의했어? 그러면 좌표 평면에서 좌표로 정의했어. 코사인은 x 좌표를, 사인은 y 좌표를. 탄젠트는 그 동경의 기울기를 쫓아가. 이 말이지. 자, 그 다음 4번. 4번은 극한의 정의죠. 기하적으로 그래프에서 극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찾아낼 수 있는가? 가장 기본 문제. 자, 그 다음 5번 가볼게요. 모든 항이 양수다. 체크. 모든 항이 양수야. 근데 첫 항이 양수네. 그럼 공비도 양수겠네. 그래야 양양양양 갈 테니까. 첫 항이 음수다라고 하더라 하면 모든 항이 양수일 수 없겠네요. 자, R이 0보다 크다. 모든 항이 양수야라는 이 조건. R이 0보다 큰 것을 선택해라. 그리고 A2, A3은
A1을 묶어내면 R과 R의 제곱의 합이고 A1이 4분의 1이니까 지금 주어진 식이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 거기서 나오는 R값 두 개 중에 양수를 선택해서 묻는 것에 답하면 되겠네요. 아주 가볍게 등비 수열이 출제가 돼. 그 말은 여러 가지 수열이 아니라 등차 등비가 출제가 돼? 그럼 너는 등차 등비를 배웠으니까 등차 등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개념을 다 사용해야 돼. 등차 등비는 준비된 수열이잖아. 등비 수열, 일반항, 합, 등비 수열이 가지고 있는 성질, 등비 중항 등등을 머릿속에 띄우고 문제를 풀 준비를 해야 되겠지. 됐죠?